추운 날씨에 따뜻한 초코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깃발을 흔들면 네 글자로 어떻게 될까요? 잭슨 펄럭. 펄럭 펄럭.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펄럭 펄럭. 잭슨 펄럭은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한 스타 아티스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죠. 그리고 이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추상표현주의와 액션 페인팅입니다. 아, 벌써 머리 아프다. 플룩 플룩. 아, 그러면 어려운 거 다 뒤로 치우고 바로 잭슨 플룩의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전 사실 뭐가 안 느껴집니다. 아마도 제가 미술적 감수성이 1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플룩 플룩. 저는 추상화를 감상할 때 작가의 천재적인 기질과 표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추상화를 시대의 연속적인 반응이라고 이해하죠. 무슨 말이냐? 추상화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작가의 천재성으로 인해 나온 게 아니라 시대의... 아, 됐고, 궁금하신 분들은 진중권의 서양 미술사 모더니즘 편과 포스트 모더니즘 편 이 두 권의 도서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룩 플룩. 그리고 잭슨 폴록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인 액션 페인팅. 이건 긴 말 필요 없이 영상 하나 같이 한번 보시죠. I can control the flow of the paint. There is no accident. Just as there is no beginning and no end. Sometimes I lose the painting. But I have no fear of changes. 담배 한 대 꼬라물고 가만히 있질 못하죠. 어때요? 멋있나요? 예술가스럽나요? 저런 모습이 많은 미디어에서 내비쳐지고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런 모습의 예술가는 많진 않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에는요. 플룩 플룩.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잭슨 폴락의 예술가스러운 모습을 찬양하시거나 예술가의 천재성이란 환상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2000년에 나온 폴락이란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잭슨 폴락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재미는 장담 못하지만 굉장히 예술가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플룩 플룩. 예술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추상화를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야, 저거 나도 하겠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해질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위엔 영향력 있는 비평가나 이론가도 없고요. 여러분들을 후원해줄 막강한 자본가도 없고요. 작품을 구매해줄 사장님들도 없습니다. 야, 이거 내 얘긴데?